우승 우주 지금 세 경기째 단 한 개의 세트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7세트 연속을 내줬습니다. 이걸 끊어주기 위해서는 네. 2주 동안 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위너스 결승부터 포함하면 8경기 연속 탈배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슬슬 분위기 반전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 이재동 선수가 그 시작을 해야지 그 시작을 누가 합니까? 이재동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낸다. 다시 보죠. 오늘도 좋지 않은 투자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 반전시켰습니다. 팀의 뿌리를 끌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재동 선수와 신영아 선수 두 번째 세트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언제나 인기 만점인 김정민 해설위원과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력한 샤우팅이었어요. 자, 먼저 이건... 진영아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네, 이거 시작부터 이거 기분이 후끈후끈 그냥 힘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우정의 무대 같은 그런 필링이었어요. 네, 다음 경기에서는 또 이제, 네, 성승 오케스터를 위한. 네, 지금 몸도 막 안 좋은데 최대한 열심히 또, 발성을 하고 있는 성승 오케스터니까 또 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 안 갑자기 코를, 망해지거든요. 네, 갑자기 코를 훌쩍거리시네요. 네, 옆에서. 네, 이제 콧물을 네. 이제 삼키신다 그러죠? 네. 굉장히 훌쩍거리면서 열심히 또 네, 하고 계시네요. 아, 굉장히 너무 감명 깊어서요. 네. 눈물을 참고 있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잠깐 했고요. 네. 그쵸. 이 용산에서만 확인 가능하신 이 역각 쉽지가 않거든요. 네, 또 이 시간대는. 네. 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네. 눈이 보이질 않아요. 네. 아,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 참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 그렇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영모습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이재동 선수가 네, 사실 그 나오지 못하면서 4경기에 나오면서 그 경기 못하고 패배하면서 아쉬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이재동 선수가 3경기에 나왔음에도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지금 이럴 때 또 오늘 경기까지 지게 되면 4승원 경쟁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이재동 선수가 욕심날만한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신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아, 보통은 그렇죠. 네. 정찰이 약간 포지 넥서스에 비해서는 정찰이 조금 늦은 편인데요. 저그의 그 빌드를 확인을 해야 이 넥서스 타이밍, 캐논 타이밍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는데 조금 더 좌우를 아끼고 프로토스 출발합니다. 그만큼 또 정찰을 해서 별다른 어떤 피해가 없다면 프로토스가 얻는 손해가 없다면 딱딱 맞게 그 타이밍 좋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괜찮다 이런 계산이 덕분에 지금 두 마리 프로브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이정구 선수의 진영으로 진영화 선수의 프로브가 진입했습니다. 앞마당 확인하고 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저그가 이렇게 앞마당에 투해처리를 과감하게 피면서 해처리를 방해받지 않고 스포니프를 찍게 되면 일단 실당은 저그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저그는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게 바로 이럴 때입니다. 최근에 이재동 선수의 기세를 뭐 볼 수 있는 것들 이재동 선수를 이용한 개그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수도 없죠 요즘에. 결승전 너 할 수 있어. 너 지금까지 네. 기세만 할 수 있어. 근데 상대가 이재동이야? 뭐 이런 게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이재동 선수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막 유머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요즘에 너무 강해요. 네. 최근에 그 정명훈 선수에게 한번 질 때도 딱히 뭐 한 번의 뭐 실수가 결국 좀 패배를 불러오긴 했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두 선수가 워낙 잘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또 화승을 상대로 프로리그에서 딱 만나게 되면 타팀 감독들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감독들은 거기를 어디를 내보낼까 뭐 시쳇말로 버리는 카드 하나 잘 내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진영화 선수의 최근에 보여준 그런 모습들은 사실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습니다. 상당히 네. 좋아요. 네, 특히나 저그전에서 4전 3승 1패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승률이 꽤나 좋으면서 특히나 이름값이 있는 정말 유명한 선수들과만 경기를 치르면서 내공이 정말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강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진영화 선수가 만약 이런 기회에서 CJ의 팀의 분위기처럼만 진영화 선수가 편승하게 되면요 이번 경기 이재도 선수 이기는 게 정말 꿈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진영화 선수가 좀 꿈꾸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재동 네, 선수는 앞마당 지역에 내어놓고 그렇죠. 있고요. 아웃사이더의 경우에는 저렇게 미네랄 막 파일런 지으면서 프로브가 넘어와서 저그의 타이밍 정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 자신의 태클을 보여주기가 싫을 텐데 앞마당의 레어를 가면서 투해처리 레어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는 잘하면 속일 수도 있는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더 아래로만 안 내리면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아, 근데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네. 잠시 오세 번째 네. 처리
그렇죠. 뭐 일단은 저글링 4개에서 멈추고 예, 뭐 빠르게 또 뮤탈리스크 위주의 또 운영을 해도 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예, 뭐 자원전 위주의 플레이 이렇게 미네랄 벌트 하나 가져갔고 그러면서 11시에 뭐 드론 한 두 개 밀쳐서 한 개 들어가고 선멀티를 하면서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자 근데 뒤쪽으로 다시 한번 진영화 선수의 프로브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이 맵은 전략을 숨기기 가장 어려운 맵이죠. 그렇죠. 네, 파일런 짓고 넘기기를 또 해주면 지금 되는 겁니다. 있으나마나한 대문이에요. 와, 캐논 씨. 네, 캐논이 빠르네. 캐논을 하나, 근데 딱 타이밍 좋게 또 오버로드가 가서 보는 거 보세요. 아, 네, 지금 이거 드론 밀치기를 빨리 들어가서요. 네. 하거나 지금 이거는 캐논이 뭐, 해처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오버로드로 봤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충분히 그 사이에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무조건 저글링을 빨리 밀어서, 예, 드론 한 개는 자원 채취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아, 어쨌든 밀어서, 빨리 밀어서 한 개만 들어가도. 네. 야, 역시. 바로 취소하네요. 가뿐하게, 거기다 파일러 하나에 이득까지. 와, 또 모았는데요. 네, 네. 좋은 출발입니다. 자체죠, 이 팀에. 아, 지금 이 파일러 하나를 소환하는 걸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가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그러게 벌써 뮤탈. 날선 대처. 네, 곧 있으면 바로 이제 뮤탈이 나올 테고요. 네. 네, 일단 그래도 이렇게, 엇박자 3질러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맵 자체가 굉장히 러시오리가 가깝고요. 일단은 드론 보충에 열을 올렸었기 때문에 지금의 라바는 모두 다 저글링이겠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자, 이제 질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을 보고 상대 준비하고 신영화 선수. 압박 준비. 나온 저글링 양이 많습니다. 뒤쪽으로 감싸치고 있는 이재동! 네, 그래도 질러 컨트롤이 워낙에나 좀 좋아서 잡히긴 잡히겠지만 잘 싸워주긴 잘 싸워줬습니다. 네. 자, 스콜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영화 선수의 첫 번째. 설마! 너무 몸을 앞에놓고! 이야, 이거는. 아, 이거는 네. 질러 컨트롤에 좀 집중을 했던 모양인데요. 진영화 네. 선수가 처음부터 지금 손해를 보고 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다시 한 번 더 캐논 러시 진영화 선수. 네, 그래도 이거 캐논 타이밍이 깨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밀치기를 하면서 드론이 넘어오질 못했고요. 자, 저글링 잡히고 뭐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요? 서클을 안전하게 하나 만드는 게 좋았는데 와, 이거 기회 잡았는데요. 일단 진영화 선수 묵묵하게 다요. 이제 진영화 네, 컷의 한기, 예, 뭐, 준 것보다 이득 더 보는 걸 이걸 깬다면요. 근데 그렇죠. 준비할 때 뮤탈이 한, 예, 한 다섯 개만 나와줘도 이 점수 깰 수 있긴 한데, 아, 원가스 이거, 그래도 이것이 무탈이어야 이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스컬트를 생산하려고 어느 정도 가스를 좀 썼는데, 뮤탈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해철이 그대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반 정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해철이. 슬슬 뮤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나오면 깰습니다. 아. 드론이에요. 아, 결국은. 포기하나요? 아, 이쪽 가겠는데요, 이해철이? 네, 이렇게 되면 진영화 선수는 이제 안정적으로, 네,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를 상당히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이 뮤탈리스크로 할 게 많습니다. 네,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캐논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세어가 지금. 네, 근데 좀 뮤탈이 아주 많은 게 아니고 스쿼즈가. 아, 정말 좋았다. 큰일 났습니다, 이재동 선수. 큰일 났어요, 정말. 네, 지금. 이거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데요, 정말. 자, 진영화 선수가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면서 CJ2스에게 기세를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이요. 네, 투가스를 들어간 게 워낙 늦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뮤탈 모아서 투스타게이트 커세어로 잡는다 이 생각을 하기에는 정말 무리고요. 네. 해처리 미네랄 버스 쪽이 돌아가줘야 히드라로 전환을 했을 때 물량도 제법 쏟아져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스포어 콜로니도 만들어야 돼요. 공중 장악당하면 오버로드 다 잡힙니다. 네, 드론도 너무 적고요. 야, 지금 이럴 때 진영화 선수가 투스타 게이트를 가면서 지금 자신이 위험한 것은 상대방의 뮤탈 올인 스컬지 대가 섞어오는 그런 올인이 무섭지. 네, 그래서 캐논까지 많이 지어줬거든요. 자, 갑니다. 이재동 선수. 자,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걸 진영화 선수 이걸 그대로 내놓는데 버텨주네요. 진영화 맞네요. 아, 진영화. 네, 이거 진영화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으로 상대편에게 스쿼즈를 다 떨궈, 커세어를 다 떨궈줬어야 되는 이재동 선수였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이름, 커세어가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동 선수가 최소한의 병력만 투자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두 개의 멀티를 과감하게 하는 판단,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죠. 네, 이재동 선수는 지금 1시 지역과 7시 지역. 네. 해설이 막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지역에도 펼치고 있어요. 네, 이런 경기를 예, 다시 이겨내려면 예, 저런 도박수는 필수고요. 네. 예, 빠르게 이제 정말 아예 뭐 방어력 업그레이드 계속해지면서 제공권을 한 번 더 잡는 게 경기를 풀어나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힘 모아서 라바들이 지금 다 쉬고 있습니다. 공격력으로 전환하기엔 여러 가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게이트웨이 3개
그냥 신영화 선수는 일단 컷에 아직까지는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냥 지금은 컷에서 질러 위주로만 경기를 펼쳐도요. 일단은 7시 지역 멀티는 준다 하더라도 센터에서의 대승, 센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1시 멀티만 깨게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진영화 선수가 경기 상당히 유리하게 아예 고칠 수 있습니다, 경기를요. 네. 자, 이것을 좀 깨줘야 됩니다, 진영화 선수. 1시 네, 빨리 봐야 돼요. 이 3개의 처리를 과감하게 멀티하는 이재동 선수가 지금 나름대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 이걸 프로토스가 적에게 시간을 주게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고. 아, 질러 4개 위쪽으로 한시 공격을 네. 위한 질러 4개는 순간에 잘 그렇죠. 움직이고요. 거세요. 트리스타 게이트는 내가 뽑아놓은 숫자에 비해서는 좀 거세의 움직임이 좀 소극적이거든요. 거세 스컬 쫓아갑니다. 자, 만나죠. 봤어요. 네. 네, 지금은 그냥 제고권을 장악을 했다라는 진영화 선수가 판단을 해야 이게 이재동 선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 커세어를 생산하다가 좀 중단하면서 다른 지상군에 집중을 할 때 그럴 때 제공권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도망자식의 멀티로는 네. 일단은 진영화 선수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나름 3개의 처리를 딱 투자를 하면서 설마 그게 다 암살이 돌아가길 바랬겠습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결국 주력은 7시 쪽이라는 거죠. 가스도 많고요. 네. 해처리를 이게 지켜야 되는데요. 결국도 해처리도 지켜낼 분위기인데 거기서 다시 한번 등장. 자, 이게 이거 이야, 진영화 결국 진영화 돌아가도 해처리 포함해 한 시 지역 진영화 선수. 어, 이거 정말 CJ&TUS의 신의 선수들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CJ&TUS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을 때도 신의 선수들이 상당히 힘을 내줬었는데 자, 지금 CJ&TUS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와중에 역시 조영세 선수에 이어서 진영화 선수까지 네. 지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성큰 타이밍도 조금 늦고 아 근데 유타 숫자가 저만 모여 있어서 어? 네. 버세어가 시퍼지가 없다는 게? 네, 게다가 어? 악한 한 개. 악한 하나가 왔죠, 진영화 선수. 네, 이거 진짜 버텨주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든 성큰 치를 딱 딱딱 만들어지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딱 그 두기까지 왔어요. 어려워요. 이거 지금 못 버티면 7시 지금 용서에서 어디다 쓸 겁니까, 이재동 선수. 이거 진영화 선수가 경기 잡았습니다. 거의 8할 90% 이상을 지금 진영화 선수가 승리를 잡고 있습니다. 천하의 이재동도 지금 상황에서는 독수분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앞선 두 개가 열대로 왔거든요. 네, 점프만 만들어진 상황에서 왔더라면 유동 선수도 이 수비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는데 와, 지금은 진짜 진영화 선수의 타이밍이 다 넣었죠. 진영화 진영화 삼성지랑 진영화 선수의 길이 여기서 터지네요. 네. 이재동 선수도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매번 에이스들만 만나면서 네,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쌓았고 야, 팀에 요즘에 조명이 세 조명이 생기기도 많이 나오는데 진영화도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 팀의 파스워드 그것도 이재동을요. 아웃사이더 저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로 그 맵에서도 진영화 선수가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의미 있는 승리, 그런 승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좀 자원 낭비도 좀 있고 실수가 있는 듯 했습니다만 기어이 캐럿러스를 성공시키면서 너무 상황을 좋게 만들었어요, 진영화 선수가. 이제 이준욱까지 잡았으니 아, 거칠 게 없는 분위기인데요. 진영화 선수 DJ2의 두 번째 승리 선사하면서 활성 우지는 벌써 연속돼서 8개의 세트를 상대편에게 그냥 내